사람들이 최근에 김정은이 죽었다고 나한테 자꾸 뭐 유튜브에 뉴스가 나올 때, 아, 김정은이 깜짝 쇼 하는 거다. 좀 기다려봐라.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. 그 사람은 가만히 전 세계가 코로나에 미쳐 있을 때 자기가 나타나봐야 별 볼 일이 없잖아. 그럴 때는 특수하게 코로나 못지않게 자기도 홍보해야 되겠군. 조용히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사람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게 돼요. 가만히 있는데 말 안 하는 꼬마 영준이만 보면 이뻐가 막 우리가 막 오줌이 나올 정도야. 그렇게 이쁜 거와 같아요. 가만히 입 다물고 숨어 있으니까 코로나 정복에도 그 사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. 이게 맞아 맞아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. 몰랐지 이러는 거야. 그래 그래요. 이런 것이 판단력이 뛰어난 자들이야. 알겠죠? 그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일성,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일본 사람하고 싸울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랬대잖아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보다 공중부양 아주 그 김일성이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다고 그래. 우리 어릴 때. 그죠? 김일성이가 축주법 썼다 소리 들었어. 어, 진짜입니다. 그렇게 일본 놈들이 혼비백산했대잖아 그냥. 김일성이가. 그러니까 그 김일성 장군이 그냥 그 일본 사람하고 싸운 이야기를 북한 어린이들 많이 배우겠죠.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. 에? 그렇게 신출귀몰한 사람이 그 재주가 손자한테까지 간다는 거. 맞아 맞아요. 그러니까 숨을 때를 잘 알고 나올 때를 잘 아는 거야. 그래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. 놀라게 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. 또 그래 안 그래?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딱 되는 거야. 어디에 들어가? 기억방에 딱 들어간 거야. 머리에 기억방에. 국제적인 지도자 중에 그 사람이 딱 들어가 앉아있는 거야. 방에. 맞아 맞아요. 아 트럼프가 있던 방에 말이야. 그 사람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. 방문 열어보니까 트럼프는 잘 안 보이고 그 김정은이 앉아있는 거야. 그런 걸 노리는 거란 말이야. 각인시킨다는 거야. 각인. 그 기술이 대단해요. 북한의 외교술을 따라간 나라는 아직까지 세계 역사에 없어. 한 번도 없어. 외교의 천재들이 거기 다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수출 하나 안 하고 먹고 살아. 외교로. 강대국 적당히 겁주면 그냥 나와. 그래 안 그래? 그 사람들 아주 아주 특이한 재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. 이 말 판단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판단력에 오차가 없었나는.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가 왜 죽어요?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. 지금 좀 휴식하다가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. 내가 옛날에 그랬죠? 나는 절대 그 말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었어. 알겠습니까? 보세요. 김정은은 분명히 살아있는 거 아니야. 맞죠?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김정은 돌아갔냐고 그래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또 인기 끌기 위해서 조용히 있다가 깜짝 나타날 거예요. 네, 그랬죠?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하게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